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발롱도르 8번, 역대 최다 수상과 함께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며 축구 이신이라는 칭호까지 얻은 리오넬 메시가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의 친선전을 보기 위해 홍콩을 찾은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메시가 나오길 다렸지만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노쇼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면서 중국인들이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메시는 중국에 입국하며 대만 관련 언급을 해 중국을 곤혹에 빠뜨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에 크게 한방 먹인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메시가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외세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외교 문제로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과 아르헨티나 간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홍콩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 왜 중국인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안이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 중국 현지 반응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홍콩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2019년 반정부 시위를 언급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말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홍콩이 2020년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당시 홍콩은 대규모 시위가 주말마다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에서 시작해 민주화 시위로 커진 홍콩 반정부 시위에는 최대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논란 중국 당국은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한국과 두체제 정책에 따라 자치권을 약속한 홍콩에 특정 법률을 직접 만들어서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가 분열을 꾀하거나 외국 세력과 결탁을 하는 등의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까지 이미 250여 명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를 시작으로 입장신문 등 민주진영 언론사들부터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언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집회의 자유 역시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언제 어떤 혐의로 잡혀들어갈지 모르는 홍콩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처럼 홍콩의 모든 기관들은 현재 중국 당국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입법회 90석 중 89석이 친중파로 싹쓸이되었고 최근 중국의 정보 방첩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의 2인자가 홍콩 국가안보처의 신임 수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홍콩은 거의 중국화가 되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리오넬 메시가 홍콩 투어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메시의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는 홍콩 스타디움에서 홍콩 올스타팀을 상대로 친선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에 정작 홍콩보다 중국 팬들이 더 난리가 났는데요. 소우닷컴 등 중국 언론은 축구의 신 메시가 중국 팬들을 보기 위해 중국 땅인 홍콩에 왔다. 메시가 공항에 내리자 환영식까지 거행됐다. 메시는 홍콩에서 짧은 3일간 머물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많은 중국 팬들이 경기장에 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를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홍콩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메시가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베스트 11의 친선전이 열렸습니다.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치를 지켰습니다. 메시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하늘색 흰색 줄무늬 유니폼과 인터 마이애미의 상징인 연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홍콩 스타디움을 메운 약 4만 명의 팬들은 후반전 중반 이후로도 메시가 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메시 나와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5분 이후부터는 환불, 환불을 연신에 치는 야유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경기 종료 위슬이 울리자 팬들이 쏟아내는 항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부 팬은 메시가 나온 광고판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 뒤 인터 마이애미의 공동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이 신선전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에 인사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으나 팬들은 베컴에게도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팬은 메시가 뛰지 않는 경기는 80홍콩 달러짜리 일반적인 홍콩 축구 리그 경기랑 다를 게 없는데 이번 친선전 티켓값은 5000홍콩 달러였다고 주장하며 분노했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왔는데 정작 1초도 메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의 홍콩 노쇼 사태에 졸리 홍콩 행정장관까지 나서 관객 못지않게 실망했다며 주최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졸리 홍콩 행정장관은 리오넬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주최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공적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는 대중위기대가 묵살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홍콩의 수장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호날두가 노쇼로 크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에 나오기로 해놓고 출전하지 않는 노쇼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메시가 일부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메시는 지난해 6월에도 중국을 머쓱하게 만든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메시는 비자 없이 스페인 여권으로 중국 입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메시는 대만이 중국 아니야 라는 발언으로 중국 팬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직원을 파견해 임시 여권을 발급해주면서 겨우 메시가 풀려났지만 한동안 메시는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메시가 여권을 통해 겪은 사건으로 인해 중국 스스로 대만은 다른 나라라고 인정해준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메시 여권 사건을 두고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만 과중공이 다르다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맥압. 중국 입장에서는 저 문답은 진짜 난처한 문답이었을 듯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계속 주장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대만 비자의 효력을 인정해도 인정 안 해도 어떤 시기든 중국 본인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말한 것만 보면 메시가 중국 지지하는 건데 진짜 교묘하게 중국 매기는 간 메시 크크크. 이젠 국가마저 탈압박해버리는 메시 그는 대체 탈압박폼 미쳤다. 메시는 다 생각이 있구나. 완전 천재. 저 두뇌니 축구 잘하는 것 같음. 같지만 다른 국가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메시가 이번에 전 세계에 좋은 메시지를 알려줬음. 메시가 중국에 한방 먹였다고와 같은 통쾌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노쇼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틀 뒤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출전했다는 것인데요. 홍콩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메시는 별도의 사과 없이 중국을 떠났고 그 다음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를 해명했습니다. 홍콩에서 뛰지 못한 건 정말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축구에서 일어난다며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어 뛰기 어려웠다. 난 항상 경기에 뛰기로는 한다. 우리가 경기를 위해 멀리서 온 데다 사람들이 우리 경기에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만큼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시는 알라스루와 친선전 이후 내전근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경기는 부상을 이유로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7일 일본과 친선 경기에는 출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중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흥분하고 있는데요. 후시진 환구15 전 편집장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메시의 처사는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국 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메시 보이콧도 벌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메시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주류업체 추수이어 홈피에 몰려가 메시와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인들은 만약 메시가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어 일부 팬들은 메시의 부상이 사실이라면 일본과 친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켜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전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메시는 후반 15분 마침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러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과 서포터들 의환 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 화려한 패스와 능숙한 볼터치 등 역시나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상 후유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천재의 퍼포먼스에 일본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다시는 중국에 오지 마라. 그는 부상에서 이틀 만에 회복했다. 이 얼마나 의료의 기적인가. 메시가 뛰면서 죽도록 웃었다. 프리시즌 6경기 중 5경기에 출전하고 결장한 경기는 중국 홍콩 경기뿐이다. 중국에 오지 마라. 중국은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일본 경기 출전으로 메시의 결장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는 이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언급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메시와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뒤에 놓인 진짜 이유에 대한 많은 추측이 제기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론은 그들 이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홍콩이 이 경기를 통해 경제적 부흥을 꾀하려 했는데 외세가 고의로 이 일로 홍콩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어 상황의 전개로 봤을 때 이러한 의혹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원래 3월 중국에서 친선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메시가 중국 여론을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의 중국행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협박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중국축구협회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메시와 관련한 뉴스들을 삭제했다며 중국축구협회가 이미 국가대표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와의 관련 협력을 이미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돈독하던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번 계기로 외교 문제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가 지난 여권 사건에 이어 이번에 노쇼로 중국과 중국인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연타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